오늘은 미국 최북단에 위치한 월마트에 왔습니다. 여기 위쪽으로는 이런 대형마트가 없어요. 자, 월마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는 월마트 내부에 들어왔어요. 와, 입구에는 이런 캔디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제가 김치를 담궈야 해서 배추를 좀 사려고 왔는데 배추가 하나도 없다. 어떡하지? 와,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도 있어요. 이거는 아시아 고구마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밤고구마하고 똑같아요, 맛이. 와, 이 고구마 진짜 맛있는 고구마예요. 진짜 우리나라 고구마랑 똑같이 생겼죠? 와, 여기는 야채가 굉장히 귀하고 비쌉니다. 남쪽에 비해서 많이 비싼 편인데 그나마 이렇게 야채가 안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배추가 하나도 없네요. 아, 오늘은 배추를 못 살 것 같아요. 다른 야채들 또 이렇게 있어요. 아, 제가 필요한 당근을 좀 살게요. 당근. 감자는 좀 싸네요. 아, 여기는 빵 베이커리 코너입니다. 아, 여기는 바게트가 굉장히 프레쉬하고요. 가격도 진짜 착해요. 자, 이렇게 맛있는 바게트가 1불 20화. 와, 진짜 싸죠. 빵도 맛있어요. 도넛. 오, 이 도넛은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살이 많이 찌는 관계로 보는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육류 코너예요. 밑. 어떤 종류의 고기들이, 여기는 간 고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는 스테이크 고기들이 있고요. 이쪽은 돼지고기, 돈가스 고기도 있고 립도 있고 목살도 있고, 가끔 여기서 저런 목살 가지고 김치찌개 해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이런 거 돼지고기는 집에 많아서 통과. 여기는 시푸드 코너예요. 시푸드 코너에는 이렇게 샐몬도 있고요. 커드도 있고 틸라피아 그런 생선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클램도 있네요. 여기 시푸드 믹스가 나왔어요. 시푸드 믹스 필요했는데 사야겠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라고 선물용으로 또 나와 있고, 이 샴페인 이런 것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진저브레드도 이쁘다. 코코아 이런 커피 케이크도 있고. 아, 또 이런 아이들 내복도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부터는 이제 신발하고 이런 슈즈, 슬리퍼 이런 것들. 네, 너무 귀엽다. 아이들 신발 너무 귀엽죠. 크리스마스 장식품들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와, 삼성 TV가 748불에 나왔어요. 비싼 거 아닌가? 어머, 이거는 저거 삼성 것보다 훨씬 큰데 BG요 거 가격이 반값이네요.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TCL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이것도 398불.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이들 잠바하고 옷들이 많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많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는 수비니어 샵이에요. 알래스카 기념품들이죠. 이런 알래스카에 오면 이런 기념품들 하나씩 사가라고. 여기 양말도 있고요. 기념품 사시려면 여기가 가장 쌉니다. 다른 데서는요, 똑같은 물건도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요거는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나는 와일드베리 젤리가 있네요. 맛있어 보여요, 아주. 여기는 이런 샷잔, 또 머그컵, 이런 것들도 있죠. 또 이런 카드들도 굉장히 알래스카의 풍경들을 담은 예쁜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비니 모자도 있고요. 저기는 아주 예쁜 열쇠고리 인형들, 이런 것도 많네요. 아이들 있는 집은 이런 것들 선물로 하나씩 사다 주면 좋아할 거예요. 요거는 퍼픈이라는 인형이에요. 퍼픈. 알래스카 여기 북극에만 사는 퍼픈이라는 새 종인데 너무 귀여워요. 퍼시. 무스 인형. 여기는 알래스카 여기 지역 커피인데요. 노스폴 커피라고 합니다. 뭐 맛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버치 시럽. 버치의 그 수액을 졸여서 만든 시럽인데 굉장히 은은한 단맛이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맛이 좋아요. 그다음에 요런 건 잼 종류, 블루베리 잼, 그다음에 라즈베리 잼, 이런 것들. 요거는 연어, 샐먼 훈제 연어가 이렇게 병조림 되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이 정도고요. 와이드 스모크 서가이 샐먼. 그 서그 아이스 와일드 알래스카 샐먼도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화장품 섹션이고요. 이쪽은 가전이라든지 키친에 필요한 그릇이라든지 이런 냄비, 뭐 이런 가전용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가득하네요. 아, 예쁘다. 저는 이런 미니어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귀엽다. 뭐 여기 월마트도 있네. 아, 이런 것도 선물하면 참 좋겠어요. 밀크초코레, 핫초코 종류인데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격도 9.97. 아주 착하네요. 눈에서도 끌 수 있는 썰매 같은 것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물건들 넣고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저는 약수터 갈 때 여기다가 약수물 길러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은 눈에서 신는 스노우 슈즈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네. 나는 60몇 불에 샀었는데. 야, 이게 신으면 눈에서 아주 잘 걸을 수 있어요. 미끄럽지 않고 눈에 빠지지도 않고요. 한국에서는 설피라고 하겠죠? 강원도에서 신는 설피라고 하는 그런 스노우 슈즈예요. 자, 이런 것도 여기서 팔고요. 여기는 이제 강아지 사료들을 파는 곳입니다. 이것도 귀엽다. 이건 가방. 여기서부터는 귀여운 우리 강아지들의 간식과 여러 가지 사료를 살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들 간식을 다 만들어서 수제로 만들어서 먹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쪽은 당분간
강아지 인형들 크리스마스 선물하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대형견들이 많기 때문에 사료가 다 이렇게 크게 크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이런 거 하나 사면 한 6개월은 먹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따뜻한 손난로. 워머네요. 핸드 워머. 아, 이런 거는 25불. 이건 스노우 튜브. 아이들 눈에서 이렇게 타고 놀고 다니는 스노우 튜브예요. 어, 재밌겠다. 자, 여기는 낚시용품들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여기 낚싯대들. 낚싯대들도 있고요. 가격이 아주 착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저기 딥네팅 하는 것도 있어요. 풀러겐이라든지 그런 거 잡으러 갈 때 저런 걸로 막 물고기를 그 뜰 채로 떠서 잡는 그런 뜰 채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핑 가서 먹는 그런 음식들. 여기다가 그냥 불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이머전시 밀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캠핑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계란 넣는 통도 있고 마이크로파이버 타올도 있고요. 그런 거 뭐 성냥도 파네. 성냥 되게 오랜만이다. 성냥 매치스. 저런 것도 캠핑 가서는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어요. 보온병도 반드시 필요하죠. 물통도 필요하고요. 각종 텐트들이 있어요. 텐트도 가격이 한 34불 정도면 괜찮죠. 여기 들어있는 건 모두 팝콘이라고 합니다. 팝콘 통이 너무 예뻐요. 자, 여기는 와인 스프릿, 와인하고 술을 파는 곳이에요. 술. 자, 각종 술들이, 위스키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위스키에는 별로 친하지를 않아서 종류를 잘 몰라요. 아, 헤네시는 아는 위스키 하나 있다. 헤네시. 아, 요거는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와인이에요. 블랙 라즈베리 와인, 와일드 베리 와인, 포메그레네이트 와인, 이런 건 다 알래스카 코모 쪽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 아, 이 와인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메나지토아. 디아블로도 있네요. 다빈치. 이것도 제가 아주 즐기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던 로제 와인입니다. 로제 와인. 제가 술 담글 때 쓰는 보드카. 여러 가지 칵테일 와인들이 많아요. 뭐 얘는 아주 따뜻하게 세타도 입었네. 아, 주로 제가 쓰는 게 이 보드카예요. 또 이런 박스로 된 와인도 굉장히 이런 파티 같은 거 할 때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 알래스카 지역 맥주가 있네요. 화이트 허스키, 그리고 IPA, ICBay, 그 다음에 엠버. 이게 제일 괜찮아요. 알래스카 지역 맥주로. 괜찮고, 또 필스너도 괜찮고요. 여기 맥주는 굉장히 도수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거는 블루베리 에일이라고 여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맥주예요. 키나이 리버에서 나온 맥주네요. 아주 케이스도 오로라 모양으로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